좀 배송 서비스의 변천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일단은 제 기억에는 일단은 과거 이커머스 주문하면 택배로 온다. 이것까지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그 뒤로 로켓 배송 나왔고 샛별 배송 나왔잖아요. 어떤 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배송에 대한 관심이 네. 이렇게 되게 높잖아요. 네. 몇 년 사이에 배송이 되게 그쵸. 핵심이었고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커머스에서 배송을 네. 이커머스의 본질은 배송이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아, 그거에 왜요? 오히려 제가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했을 때 배송이 주인공이 아니던 시절부터 커머스는 있었어요. 네네 네, 그쵸.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 보통 바이블로 사놓으면은 네. SPC라고 해갖고 네. 셀렉션, 네. 프라이스, 컨비니언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네, 네. 셀렉션이 상품 수고요. 상품이 많으면 그 중에 원하는 게 있겠지. 그리고 프라이스는 쌀수록 좋은 거예요. 컨비니언스는 내가 이거 거래를 하거나 뭘 찾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편의성을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네, 네. 국내에서는 이 세 개가 한 번씩 자기의 시대를 맞았었어요. 오픈마켓이 성장했던 시대, 셀렉션의 시대죠. 이 사이트보다 우리 사이트가 상품 수가 월등히 많아? 그러면 네. 일로 오는 시대. 그 다음이 가격 비교가 생기면서 이제 가격 비교의 시대가 되니까 프라이스의 시대가 이미 왔었고요. 네. 깎을 만큼 다 깎았어요. 지금 배송비까지 깎고 있으니까 네. 이제 상품에서는 진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온라인에서 깎아서 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나타났던 게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네. 편리한 UX. 네. 이제 이런 그쵸, 얘기들이 그쵸. 나왔잖아요. 그 컨비니언스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이 간편 결제. 네. 그래서 또 컨비니언스의 한 부분이었고, 네. 그 마지막에 나온 게 네. 배송이라는 부분인 거죠. 이 전체 이 저희가 그런 라이프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밸류체인을 쫙 놓고 봤을 때, 네. 사용자가 검색을 시작을 해서 구매를 하고 네. 물건이 도달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네. 이거를 저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네. 부르는데 물건이 발송돼서부터 고객한테 도착하는 이 시간을 네.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택배사한테 맡기면 그쵸. 택배사가 이제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 층층이 보통 갑을 병정무 막 이렇게 네. 내려가거든요. 네. 마지막에 우리 집 앞에 오는 아저씨는 맨날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야 친절해라 그 아저씨한테 원하는 시간에 갖다 주세요는 못하잖아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쯤 왔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라스트 마일의 문제였고 그래서 배송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이커머스에서 상담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쿠팡 같은 경우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체 그쵸. 배송원을 들이면서 네. 그 라스트 마일 퀄리티, 컨비니언스를 확 높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해서 성장을 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네. 더 많은 배송 서비스들이 네. 발전을 한 게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의 네. 로켓 배송, 그 다음에 그 샛별 배송의 핵심은 새벽 배송이 사실은 아니고 네. 신선식품 배송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의 그 배달차들은 네. 트럭 같은 거였는데 그쵸, 그쵸. 이 신선식품을 배송하려면 냉장, 냉동 그쵸. 탑차가 네, 필요해요. 그쵸. 근데 냉장, 냉동 탑차가 그 중요한 거는 유지 시간인데 그쵸. 이거를 빨리 날릴 수 있으려면 트래픽이 없는 시간이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럼 새벽이에요. 아,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뭐 네. 유류값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절대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제 탑차를 운영하시던 분들의 그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그쵸, 그쵸. 사람들에게 제일 빨리 배송할 수 있는 건 새벽이니까 그 시간을 이제 처음에 뚫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고요. 네네. 이게 신선식품 배송이 되면서 네. 새벽 배송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새벽 배송이 사실 신선식품 아니면 네. 굳이? 굳이? 쿠팡의 이길 배송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물건들은 소화가 가능했고 그쵸, 그쵸. 신선식품이 필요한 건 오로지 아침에 먹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빨리 신선하게 물류창고에서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 네.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는 이륜차 오토바이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로도 이제 해소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그 물류 재고 네. 창고들을 조그만 것들을 비마트 이런 거에 네. 그렇게 해놓는 네.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 돈이 떨어지면서 네. 이런 것들 지금 거의 철회하고 있거든요. 아, 또? 진짜요? 철수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물류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 물류를 깔아서 하는 거는 네. 컨비니언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사실 핵심인 거지, 물류 자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류업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의 본질이 물류다라고 하면 이건 물류업이어야죠. 네. 근데 물류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쿠팡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로켓 배송을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만약 물류가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쿠팡의 경쟁력 어디 있다고 보세요? 쿠팡은 자기의 경쟁력은 물류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어떤 칼럼을 봤는데 네네. 쿠팡이 이번에 대만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만 진출을 할 때도 로켓 배송의 형태로 가는 거인데 이거가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그 칼럼에서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쿠팡이 국내에서 배송에 대한 트렌드를 잡고서 시작을 할 때 네. 국내에서는 이길 배송을 하는 데가 없었고 이길 배송 보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적시성이라고 해서 예상할 수 없었어요. 배송을. 배송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리고 모바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네. 쿠팡이 굉장히 선두를 네. 잡았단 말이에요. 네. 모바일 UX에 대해서.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었지. 지금 다른 회사들도 네. 다 대만에서도 네. 이미 택배처럼 자체 물류를 하고 있고 빠른 배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칼럼을 봤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물류를 통해서 성장한 건 맞지만 네네. 쿠팡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거 외에도 정말 시도가 빠른 회사예요. 그 요즘 그 라이브 커머스 뭐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저자분도 인터뷰 해봤고 라이브 커머스 이제 대형 유통회사에서 라이브 커머스 업무 담당을 하시는 분께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네. 어떤 하나의 특정 분야를 막 크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도 네네. 이게 지금 현재 갑자기 이제 많은 붐업이 되지만 실제 네. 시도나 2017년 정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뭐 티몬에서도 되게 오래전부터 네, 했었고 네. 그 외에 지마켓 같은 데서도 인플루언서들이 네. 성장할 때 데려와서 유튜버들 데리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네. 많이 했었는데 네네. 국내에서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뭘 벤치마킹 하려고 했었냐면 다 왕홍, 중국의 왕홍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중국의 근데 왕홍은 애초에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이덴티티에 들어가 있대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국내의 인플루언서는 네. 순수하게 팬덤인 네.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좀 가지고 있었고, 저는 라이브 커머스냐, 라이브 커머스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라이브 커머스가 되면 네. 라이브가 중심인데 물건을 파는 거가 되니까 네. 인플루언서 중심의 그쵸.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요. 그쵸. 라이브 커머스가 되면 네네. 물건을 팔기 위한 영상들이 들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이거가 훨씬 더 범용성이 넓어질 수 있죠. 팬덤 베이스가 아니니까. 지금 뭐 서비스들로 치면 네. 뭐 넷쇼라 카쇼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네. 되게 날짜를 정해놓고 네. 플랫폼 그에 어떤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서 딜 판매를 하는 네. 방식으로 하는 넷쇼라 카쇼라 뭐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팬덤이라기보단 그 브랜드에 대한 딜 판매인 건인 거고요. 딜 판매를 영상으로 판매하는 형태인 것 같고 그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개인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B2C2C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마케터 역할을 하는 거지 판매자의 네. 역할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많이 찍어내는 역할을 하면 네. 여기서 생태계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소셜 커머스 아까 얘기했을 때랑 또 이베이 방식 얘기했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뭐 매출을 얼마를 찍었다, 뭐 탑을 얼마를 네. 찍었다 그렇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딜에 몰려있는 그쵸. 금액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딜에서 한 방에 터지는 금액이 있지만 네. 그 외에 나머지 인기 없는 네. 라이브들에는 그쵸. 매출이 안 난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딜을 터치하려면 네. 할인이라던가 뭐 벌크로 그쵸. 판매한다던가 네. 이미 어느 정도의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할인을 끼고 시작을 네. 한 거니까 네.
이거는 다른 형태의 그냥 딜인 거지 라이브를 뺐어도 그 물건을 팔렸을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내지 마시고 보시는 분들 화내실까? 그럼 이제 기존 유통 강자들 있잖아요. 뭐 신세계, 롯데, 현대, 뭐 지금도 여전히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기존의 유통 강자들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회사 중에 오래 다녔잖아요, 한 회사를.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들의 강점과 단점을 네, 다 알고 있는데. 네, 네. 장점은 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만약에 해보려고 하면 시도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전략 네. 시도해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뭐 오프라인을 활성화하는 반대 전략도 가능하고 네. 돈이 많으니까 뭐 물류 창고를 까는 것도 사실 네. 가능할 그쵸. 거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쵸. 데이터도 진짜 많고요. 네. 온갖 걸 다 해요. 네. 문제는 이거를 역지를 못해요. 저는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거나 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전략이 없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네.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지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현실에 있을 때. 그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뭐 윗분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네. 대기업들은 전략을 설계한 다음에 네. 그 전략에 대한 비용 예산을 받아서 네. 그 비용 예산 하에서 그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그 외주 기업을 선택을 해서 네. 그거를 구현을 하는데 목표가 되니까 네. 결국에는 목표가 사업의 성공보다는 구현에서 관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고 나서도 네.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기존의 유통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나 만들면 그 뒤로는 그게 감가상각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그걸 반복 생산하는 거지 그렇죠. 뭔가 계속 개선해 나가지 않잖아요. 네. 이커머스는 온라인 산업은 네. 업데이트가 기본이고 네, 그쵸. 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험하면서 계속 바꿔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유통 그 대기업들은 그 쿠팡, 티몬, 막 그룹폼 막 뜰 때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책에서 그 회사 내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시점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네. 네. 일단은 회사 자체들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쯤에는 네.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대기업들은 그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하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게 도로명 개정하는 거 적용하는 프로젝트 네. 장차법이라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서비스에서 다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네네. 그리고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네네네. 그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게 내부 서비스 인프라를 막 둘로 쪼개는 뭐 그런 네, 네, 것도 했고요. 네. 상품정보 제공고시라고 해서 상품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이 손해를 보니 카테고리별로 어떤 정보를 꼭 써라. 모든 상품에 다 해라. 이런 것도 했어요. 지금도 다 있는 네, 법들인데 네. 이걸 거의 1, 2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 하나도 작은 프로젝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이 그 시점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커머스에 대해서 규약을 만들면서 이제 잘 만들어져 가는 시기였고 네. 오히려 이제 작은 스타트업들은 그런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쵸. 자유롭죠. 네, 그쵸. 내가 아직 걸릴 사이즈가 아니야라고 할 때까지는 그쵸. 안 걸리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대기업은 그쵸. 아니죠. 아주 표적 조사를 당하니까 그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네. 많이 투자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메타버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메타버스하고 이커머스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직까지 제가 네. 케이스를 거의 듣지 못했는데 네. 메타버스 내에서 이커머스를 시도한 회사들은 있는데 네.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가는 거에 대해서 성공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메타버스 내에서 이커머스를 하면 네.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네. 국내 편의점인데 메타버스 내에 매장을 차렸다. 그래서 물건을 골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네네네. 이런 거고 네네. 3D로 이제 뭔가 구현되어 있는 그 이미지의 메타버스라고 그쵸. 하면 사실 물건 구현에 적합하진 않죠. 그러니까 AR, VR에 대해서 이커머스에서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네네네. AR 매장, VR 매장이 메타버스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머리가 아파서 그걸로 계속 구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상용화의 문제를 되게 많이 겪고 시도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지금 다시 성장하고 있는 건 AR, 네. VR을 넘어서서 그쵸.
이제 막 블록체인이나 네네. 이런 거랑 붙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핵심은 이제 플랫폼이 뭐든지 정보를 다 중앙 집거나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다 이익을 보고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체계에 대해서 네. 움직이는 거가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뭐 네. 그거에서 NFT도 파생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커머스가 블록체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코인이 나왔을 때 네.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왜요? 코인은 너무 가변성이 크다 보니까 판매자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 몇 코인 이렇게 판매를 했다 네, 그쵸, 치면 그쵸. 그 코인이 받자마자 돈이 완전 떨어지면 이 사람은 그쵸. 장사를 더 이상 못하니까 못하죠. 아. 그러면 이걸 결제수단으로서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쵸, 결제수단을 그쵸.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이커머스 이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잘 조율된 곳은 뭐 아이템 시장밖에는 정말 아이템 시장 네. 게임 아이템 시장밖에는 아직까지 네.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다오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블록체인이나 웹 3.0에 대한 가치들에서 보면 네네. 나에게 이득이 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 흐름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시대적 흐름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는 이유도 네. 적립금이 많아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무슨 글만 보면 쿠팡 파트너스로 연결되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많죠. 사람들이 이제 이커머스를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 곳을 떠나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혹은 오늘의 집이라던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 팔로우를 많이 가져간다거나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내가 득되는 곳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까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웹 3.0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랑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을 이번에 쓰신 책을 좀 특징이나 또 독자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이런 방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이 나오고서 네네. 이제 후기들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네네. 일단 이 책이 타이틀이 역사잖아요. 네네. 진짜 역사순으로 쓰여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분들은 읽으면서 앞부분을 너무 재밌게 읽으시는데 내가 이랬었지 네, 막 그쵸, 그쵸. 싸이월드 했었지 네, 막 이러면서 네. 읽으시는데 20대 분들이 앞부분을 힘들어하세요. 추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분들이 만약에 읽으신다라고 하면 네. 모바일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PC를 읽으시면은 네네. 왜 우리가 이 모바일에 이렇게 됐던 거에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었지를 네. 그때 가서 다시 보실 수 있다라고 후기를 써주신 분이 그런 팁을 주신 게 있고요. 네네. 제가 좀 열심히 쓴 부분은 책에 보면 시대순 말고 돋보기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돋보기라고 하는 항목들은 제가 이제 이커머스에서 일을 하면서 글을 쓰다 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게 네. 약간 배경지식 같은 네. 게 저는 있는데 독자분들은 그죠, 없는 없죠.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당연한 흐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 때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만 이제 다 뽑아가지고 돋보기로 썼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커머스의 기획자로 일하시고 싶으시거나 네, 네. 아니면 내가 정말 이커머스를 잘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좀 더 이해가 안 갔던 거 평소에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싶었던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 돋보기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열심히 썼고 네. 보통 시중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진짜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 열심히 쓴 자료입니다. 네. 돋보기.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인터뷰도 그렇고 이제 책 내용도 그런데 이게 네. 보통 책을 그러니까 역사책을 쓸 때 국가에서 국사교과서처럼 쓰는 경우가 네. 국찬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사찬이죠.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과 제 네. 공부 기록을 가지고서 쓴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네. 반은 한 사용자로 반은 이커머스 현장에 있던 사람 그중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한 이커머스라기보다는 평범한 이커머스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반성하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고 반성도 됐고 뭐 이렇게 해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도 했고 네. 대신에 내가 뭔가를 어떤 이커머스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네. 현상을 봤을 때 네.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런 배경이 있었겠구나 하는 저만의 이제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글이지만 이거를 꼭 다 동의하실 필요 없이 읽으시면서 동의하실 거 동의하시고 싫어하실 네. 거 싫어하시면서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만드시는데 재료로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